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인천에서도 온열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무더위는 태풍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폭염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장윤아 기자입니다. 30도가 훌쩍 넘는 무더위가 나흘 연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지난 3일 인천에서도 온열 환자 2명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후 5시부로 폭염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폭염 대응으로 2단계 비상근무가 가동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 폭염 대책비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억 원을 긴급 교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교부세는 쪽방 주민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장 운영, 폭염 예방 물품 배부 등으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한편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밀어올리는 열기가 합쳐져 오는 7, 8일에 전력 수요가 최고조에 달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되는 열대야와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낮에 외부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